다음에 요거는 지금 그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백색 그 빛을 이용해 갖고 화이트 라이트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라이트 앞에다가 일단 그 컬러 필터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제 백색을 나타내는 이제 화이트 컬러 EML층을 이제 구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나온 화이트 컬러를 컬러 필터를 통과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되는 이제 컬러 필터를 딱 위치를 시켜서 화이트 라이트의 빛이 각각의 이제 RGB로 바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값싸게 이제 이렇게 총 천연색을 구현할 수 있는 요거는 바로 이제 컬러 필터링 오브 화이트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올레드 이제 얼레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얀색 빛을 낼 수 있는 올레드를 따로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필터도 이렇게 따로 만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LCD의 그 컬러 필터 만드는 거 똑같이 이런 컬러 필터 어레이도 만들고 올레드 어레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치를 해서 이제 총 천연색을 이제 구현하는 이제 화이트 라이트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올레드에서 지금 이제 백색광을 이제 형성시키는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크게 이제 한 네 가지로 보면 될 텐데 일단은 그 단일층으로 이제 발광 이제 구조시키는 그런 소자 방식으로도 이제 화이트 라이트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레드, 그린, 이제 블루에 해당되는 그런 알료들을 이제 섞어 놓습니다. 또는 이제 레드하고 블루하고 이제 섞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섞어 놓게 되면은 바닥 상태에서는 이제 화학 결합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이제 들뜬 상태에서는 이런 RGB에 해당되는 이런 그 형광 물질들이 이제 들뜬 상태에서 이제 화학 작용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혼합 발광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혼합 발광을 해서 이제 하얀색을 구현시키는 그런 방식이 바로 되겠습니다. 또 지금도 보면은 이제 엑시머 또는 엑시플레스 화이트. 엑시머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저 상태, 바닥 상태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작용을 안 하고요. 지금 이제 들뜬 상태에서 이제 화학 작용을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익사이톤을 엑시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엑시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을 이제 혼합을 해서 혼합 발광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화이트 라이트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요. 한편 이제 여러분들 이제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되는 이런 발광층을 픽셀 그 하나에 이제 구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동시에 요 RGB를 좀 더 빛을 내면은 빛이 섞여서 이제 그 화이트 라이트를 얻을 수가 있죠. 요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다층 발광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지금 이제 요 층을 이제 3 레이어로 이제 만들어 놓고 RGB를 이제 형성시키는 거고요. RGB에 해당되는 이미터를 이제 증착시키는 방식이고, 한편 예를 들어서 올레드 다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루 올레드, 하나, 그 다음에 그린 올레드, 그 다음에 레드 올레드를 차곡차곡 이제 다층으로 만들어서도 역시 하얀색의 빛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블루 LED를 이용하고요. 블루 이미터를 이용하고 블루 이미터에다가 이제 특정한 이제 포스포를 통과를 시켜서 이제 화이트 라이트를 구현시키는 그런 이제 다운 컨버전 구조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요런 한 크게 이제 네 가지의 방식이 이제 올레드에서는 이제 화이트 라이트를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컬러 체인지 메소드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가볍게 얘기했는데 균일한 이제 블루 이미터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블루에 해당되는 빛을 레드와 그린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컬러 체인지 미디움을 이용해 갖고 이제 우리가 RGB를 구현시키는 방법. 요게 바로 이제 CCM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지금 CCM 그 메소드의 전체 공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보면 먼저 이제, 기판 위에다가
기판 위에다가 이제 레드용 CCM, 그 다음에 이제 그린용 CCM을 각각 이렇게 패턴을 뜨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투명한 어떤 절연축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ITO 애노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블루에 해당되는, 지금 올가지 필름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 캐소드를 또 이제 패터닝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CCM을 이제 구현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다시 요 CCM 이런 소자에 있어서의 측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서는 이제 캐소드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올가지 레이어가 바로 그 밑에 층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TO 패턴 그 정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CCM 이렇게 위치를 해서 이제 레드, 그린, 블루는 그냥 여기 블루 LED에 그 블루가 그냥 통과를 하고, 요런 방식으로 하는 CCM도 이제 총 천연색을 구현하는 그런 이제 소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학적 효과를 이용한 그런 마이크로 캐비티 메소드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미소 이제 공진 효과라 그러는데, 근데 빛이 이제 미세하게 진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얇은 금속 방막을 이용한 그런 어떤 반사판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특정 파장의 빛만 이제 방출이 되고, 나머지 빛들은 또 이제 반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광학적인 효과로 이용해서 이제 총 천연색을 이제 구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 캐비티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걸 잠깐 볼까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은 유리 위에 일단 뭐 캐소드가 이제 깔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애노드에 해당되는 IT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넓은 밴드, 색 영역이 넓은, 색 스펙트럼이 넓은 어떤 이미션 레이어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R이라고 불리우는 반사판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방막 그 두께에 따라 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얇은 금속 방막의 그 반사판으로 된 재질을 통과할 때는 이제 빨간색 빛만 통과를 하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조금 더 두꺼운 것들을 블루, 요렇게 이제 구성시키는 방식이 바로 마이크로 캐비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마이크로 캐비티 메소드, 또는 이제 마이크로 캐비티 필터, 또는 필터링 메소드라고도 하는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요 PPB라고 하는 좀 나름대로 뭐 그린색도 나타내지만은 좀 이렇게 PPB 같은 경우에서는 넓은 좀 밝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바로 이제 PPB의 지금 약간 좀 넓은 이제 브로드밴드를 갖고 있는 PPB의 이제 밝은 스펙트럼인데, 요 PPB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알루미늄 또는 이제 실버 재질의 그런 미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울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DBR이 바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브래그 리프랙터라 그랬고, 한해 아주 초방막의 금속 재질의 어떤 반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사판의 어떤 그 물리적인 형태라든지 두께를 조절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브로드밴드의 이런 빛들이 특정 파장의 빛만 이제 방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녹색의 이제 녹색 요 라인이 이제 PPB에서 나오는 어떤 빛이고요.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에이지 미러를 사용하고, 또는 뭐 알루미늄 미러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요 특정 DBR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 그린색의 빛이 바로 이와 같이 레드를 얻을 수가 있다. 요런 어떤 그 마이크로 캐비티 메소드가 또 이렇게 또 사용되는 그런 또 이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편 또 이제 마지막으로 풀 칼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스택 칼라 투노블 메소드라 그래갖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서브 픽셀 위에다가 이와 같이 레드, 그린, 이제 그린, 블루를 전부 다 이제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서브 픽셀에서 각각 마음만 먹으면 이제 여기 이제 전기를 이제 각각 이제 그 층마다 흘려주게 되면은 레드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도 얻을 수가 있고, 블루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요 레드, 그린, 블루를 전부 다 혼합 빨강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화이트도 얻을 수 있는 요런 방식으로 이제 풀 칼라를 구현하는 거가 바로 스택 칼라 튠업을 메소드라고 이제 명칭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풀 칼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인디비주얼 메소드 또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러한 이제 RGB 패터닝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백색광을 이제 필터를 해서 이제 RGB를 넣는 칼라 필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블루 LED를 블루 OLED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체인지 미디엄을 사용하는 CCM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캐비티 방식을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관점에서 그저 한번 비교한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RGB 패터닝 방식이 가장 비싼 프로세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 필터 방식, 그 다음에 CCM 방식이 가장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지금 이제 그 모니터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모니터의 대형화에 있어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가 바로 백색광의 칼라 필터 방식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뭐 요런 거가 있습니다.